자, 두 분이 주신 덴티스의 대안주도 역시 치과 관련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제품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레이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중국과 러시아 이 해외 쪽의 리스크가 조금 감소가 됐다 이러면서 덴티움이 또 좋은 대안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레이와 덴티움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종목도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레이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치과용 관련된 엑스레이 쪽에 대해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바텍과 레이가 있는데 네. 실적 규모를 보게 되면 바텍을 선정하는 게 맞겠지만 예, 네. 저희는 좀 탄력을 본다.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더 가벼울 수 있는 게 레이가 아닐까라는 레이. 관점 쪽에서 이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쪽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는 이 엑스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영상 솔루션까지 그래서 좀 뭐 CT라든가 또 CAD죠. 이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3D 프린터까지 특히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어떤 산업의 성장성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중에 치과 쪽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을 그러니까 산업에 적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의 디지털 치료 솔루션에 대해서 풀 라인업을 갖춘 업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쭉 이어가서 또 어떤 치과 관련된 쪽의 보철에 대한 뭐 제조까지 3D 프린팅까지 같이 그렇죠.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9개 해외 현지 법인이 있고 600개 딜러를 보유한다. 60개 딜러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리오프닝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디지털 장비에 대한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그와 함께 신제품 출시하고 2분기 내로 증설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6월 달입니다. 신제품 레이 iOS 그러니까 약간 애플인가요? 네, 네. 이쪽에 대해서 신제품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뭐 레이 페이스까지 매출을 본격화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아마 또 하나 이제 중국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2023년부터 중국의 임플란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치과 사업의 본격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성과가 내년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좀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110억 대, 한 24%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177억 대, 한 420% 증가할 걸로 네. 보여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힘이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중에서도 이런 치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성과를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숨겨진 리오프닝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치과 관련된 업체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아까 바텍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뭐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작은 종목들이 모멘텀 받으면 쭉쭉 가니까 그런 취지에서 레이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은 덴티움을 주셨습니다. 역시 임플란트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덴티스랑 덴티움이 헷갈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9천억, 1조가량 육박하는 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과용 의료용구, 뭐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치과 관련해서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면서 그 이상의 이제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87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00억 원 가량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7%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고 네. 실적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에 27%가 나오게 되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걱정이 개선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새 임플란트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판가 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원자재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큰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재료비나 이제 물류비 비중이 낮아서 인플레이션 이슈에도 원가율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에서도 좀 충분히 관심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1분기에서 해외 매출이 한 500억 원가량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 비중이 한 54%로 육박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봉쇄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았냐 중국은 이제 코로나 봉쇄 등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품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하반기 매출도 지난해보다는 한 2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게 되면서 직항로선 그 한 2-3주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향 매출도 굉장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쟁 이슈에 따른 이런 이슈가 수출 제한 이슈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굉장히 많은 와중에 노령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쵸. 중국 현지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비자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타국가 대비 미래 쪽에 중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덴티움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강점 중에 하나가 20년이 넘는 임상 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과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 이런 제약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제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 65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미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2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덴티움도 충분히 이런 관점을 받고 있고 임플란트 시장 특성상 임상 데이터의 이런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덴티움도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고 이런 해외 매출과 함께 이런 임상 데이터와 함께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임플란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덴티움 뭐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노다진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 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덴티움과 레이를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병수 PB님의 덴티움부터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5월 정도에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가 좋았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어서 거의 전고점에 육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8만 7천 원 정도 멈추고 있는데 아마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구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9만 5천 원 넘어가는 선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한 10만 원 선을 1차적인 매도 또는 이제 수익 실현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담아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레이도 보겠습니다. 레이도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급반등입니다. 네, 그만큼 눌렸다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는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약 한 2만 원, 2만 천 원에서 2만 원대 사이 정도쯤에 대응이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저항 때 한 2만 5,5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다시 저점대가 이탈하는 17,5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도 급반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 최근의 하락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대안주 레이와 덴티움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덴티스와 함께 이 치과 관련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뉴욕 시장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잘 가던 미국 증시가 또 흔들리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어도 그래도 6월 말에 반기 말 효과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수급이 좀 비어 있는 만큼 네. 그에 따른 보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장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상반기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김병수 PB님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은 이제 빅스텝 후에 조정을 굉장히 크게 겪었다. 굉장히 네. 세게 겪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한 3%가량 미국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 업종들을 담아놓고 바닥을 좀 확인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업종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서 하반기를 대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